네, 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의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Hour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연구 분야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D Detection 연구와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Generative Model Based OD Detection 논문 하나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 Detection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OD 디텍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D 디텍션은 훈련 데이터와 다른 프로세스 혹은 분포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예시를 가져왔는데, 아래 보이시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시퍼텐 데이터고요. OD 데이터셋이라고 가져온 세 개의 예시는 각각 SVHN, Places 365, 그리고 시파100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파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 SVHN 그리고 Places 365 시파100 데이터는 OD 데이터셋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OD 데이터셋을 탐지함에 있어서 결국에 그 기준값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준값들을 OD 스코어 혹은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D 디텍션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스코어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이 이제 MSP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OD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처음으로 이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논문이고요. 이제 해당 방법론이 향후 연구의 이제 베이스라인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DIN이라는 방법론이고, 세 번째는 마할러노미스라는 방법론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숫자는 인용 횟수인데요. 세 논문 다 인용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MSP라는 방법론입니다. MSP는 Maximum Softmax Probability 약자인데요. 이 방법론에서는 Softmax의 Max 값을 Confidence Score로 사용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 대한 베이스라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되면, 소프트맥스 값을 토대로 이제 그 클래스,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소프트맥스의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예측 클래스가 됩니다. 그때 이제 소프트맥스의 맥스 값을 기준으로 OD 디텍션을 진행하는 방법이 MSP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소프트맥스의 맥스 값이 0.7이기 때문에 0.7이 이 데이터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ODIN이라는 방법론인데요. MSP 방법에 기반해 두 가지 테크닉을 추가해 성능을 높인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방법론은 Temperature Scaling이라는 방법인데요. Temperature Scaling은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 벡터에 상수 T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emperature Scaling 기법은 Calibration 연구에서 이제 그 소프트맥스의 probability들이 극단적으로 1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왔던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잘 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T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면 소프트맥스를 하였을 때그 소프트맥스가 된 벡터는 유니폼 벡터가 되고요. T가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소프트맥스의 맥스 값이 1로서 수렴하고 다른 값들은 0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적절한 T를 선택할 수 있다면 OD 데이터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간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할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Input Preprocessing by FGSM이라는 테크닉인데, FGSM은 이제 Adversarial Attack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GSM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미지에 노이즈를 주었을 때, 그 이미지는 이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FGSM을 Adversarial Attack 할 때와 부호를 반대로 적용함으로써
잘못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된 클래스를 더 강하게 예측하도록 노이즈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anomaly detection 하는데 이런 input preprocessing by FGSM 이라는 테크닉을 적용한 이유는 이렇게 FGSM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적용했을 때 어떤 데이터든 간에 MSP 값이 높게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OOD 데이터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보다 덜 민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더 MSP가 크게 높게 변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input preprocessing by FGSM을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하였는데 temperature scaling을 하기 위해서는 T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줘야 되고요. input preprocessing by FGSM을 하기 위해서는 FGSM의 이제 매그니튜드, 얼마나 노이즈를 줄 건지를 결정해주는 매그니튜드를 나타내는 입실론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와 입실론이라는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야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를 튜닝하기 위해서 OOD 데이터 셋에서 1000개의 데이터를 미리 빼서 튜닝에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는 1부터 1000까지 다음과 같은 범위에 대해서 탐색을 했고, 입실론 또한 0부터 0.004 정도까지 21개 균등 구간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템퍼러처 스케일링과 인풋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했을 때 AOROC 기준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T와 Y의 값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론인 마얀론 노비스라는 방법론은 MSP 방법과는 다르게 소프트맥스 직전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해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피처 벡터가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마을러너비스 디스턴스를 구하여 컨피던스 스코어를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러너비스 방법론에서는 그 마지막 레이어 전 레이어에서 나오는 피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첫 번째 줄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 정규 분포의 파라미터인 오수인 이제 뮤와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마할로너비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할로너비 디스턴스는 결국에는 평균과의 거리의 차이를 보는 건데 그 차이를 고려할 때 분산도 함께 고려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을 보면 마할로너비 디스턴스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할로너비스 디스턴스가 가장 짧은 것이 결국에는 스코어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실제로 그 뽑은 피처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TSNE를 통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을 때각 클래스에 대해서 실제로 타이드 코버리언스 가정을 만족하는 멀티베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대로 피처들이 퍼져 있는 모양을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기준으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마할로너비스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클래스를 예측했을 때 클래스피케이션 어큐레시가 소프트맥스와 거의 동일, 완전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할로너비스 또한 이제 ODIN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인풋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하고요. 또한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는 게 피처 앙상블이라는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피처 앙상블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마지막 레이어 전 단계에서 나오는 피처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러한 방식은
모든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어 레벨 피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마을러너비스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이런 앙상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앙상블 하기 위해서 각각의 마을러너비스 디스턴스를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합치게 되는데요. 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ODIN과 마찬가지로 OOD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 이제 그 값을 튜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마을러노비스 방법이 피처 앙상블과 인풋 프리프로세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AURC 기준으로 단순히 이제 그것만 적용했을 때는 한4% 정도의 4 정도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풋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앙상블을 적용했을 때는 AURC가 거의 98까지 솟았고 두 개를 같이 적용했을 때 거의 100에 근접하는 99.14라는 AURC 값을 가졌다라고 실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MSP, ODIN, 마을러노비스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자료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MSP와 ODIN 그리고 마을러노비스 방법을 잘 비교하였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 이 실험 자료만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자료에서 마지막 컬럼은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지 않은 그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론의 그 성능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그 MSP가 베이스라인이고요. MSP ODIN 마을러노비스 성능만을 살펴보면 MSP가 대체적으로 가장 성능이 안 좋고 ODIN이 MSP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을러노비스가 베이스라인과 ODIN을 모두 이긴다. 거의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방금 이제 MSP 그리고 ODIN, 마을러노비스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MSP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OD 유무라는 것은 이제 OD 데이터셋을 보냐 안 보냐,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MSP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OD 데이터셋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ODIN과 마을러노비스라는 방법은 OD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마을러노비스 같은 경우에는 피처 앙상블의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위한 그 웨이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ODIN과 마을러노비스 방법론은 OD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O라고 표시를 했고요. OE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셔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방법론 또한 OD 데이터셋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OD 데이터셋과 유사한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 익스트라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서 세모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아웃라이어 익스포셔에 관한 내용은 이제 제가 전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성능을 높인 방법론들이 OD 디텍션을 진행할 때 OD 디텍션 데이터셋,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OD 데이터셋을 보지 않고 성능을 좀 기발하게 끌어올린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의 이름을 제가 로테이션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Using Self-Supervised Learning can improve model robustness and uncertainty 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OD 디텍션만을 다룬 논문이 아니라 Self-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면 이미지에 가해지는 인풋 코럽션이나 혹은 라벨 코럽션 등에 로버스트 할수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제 보여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에서 이제 OD 디텍션에 관한 것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Self-Supervised Learning이 뭔지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면 Self-Supervised Learning은 라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에 내재된 정보를 활용하는 이거를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명명을 하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예시는 이제 고양이의 중앙 부분 이미지 패치를 주고 그 다음에 3번 쪽에 해당하는 귀 부분을 모델에 딱 넣어주었을 때이 중앙 부분 패치를 기준으로 해당 패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맞추는 태스크를 진행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피처를 학습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9개의 패치로 자르고 그 패치를 섞은 후에 섞인 순서를 맞춰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진행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에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self-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의 일종인 로테이션 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로테이션 넷에서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맞추는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그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로부터 몇도 회전했느냐를 맞추는 태스크를 통해서 이미지에 잠재된 피처를 학습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OD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넷의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합친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래스 예측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에 대한 로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넷의 로스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그 이미지의 회전 각도,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맞추는 것에 대한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모델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고,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면, 스코어는 이제 마지막 그 소프트맥스 하게 된 벡터와 그 유니폼 벡터의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클래스 예측에 대한 것으로 스코어를 한번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전 각도에 대해서, 그 이미지 회전 각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췄는지에 대한 로스를 또 계산을 해서 그것을 합쳐서 스코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예측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이미지의 회전 각도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대한 것까지 보게 되기 때문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SVHN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로노비스와 비슷하게 99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0파 10, 10파 100에 관한 성능인데요. 10파 10과 10파 100은 사실 거의 비슷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OD 디텍션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10파 10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로테이션 이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 OD 디텍션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O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이용해서 OD 디텍션 성능을 좀 기발하게 높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논문은 이제 클래스파이어의 기반의 OD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를 좀 탐지하는 방법론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제너럴티브 모델 베이스드 OD 디텍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티브 모델 베이스드 OD 디텍션은 말 그대로 제너럴티브 모델을 활용해 OD를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법론들은 사실 직관적으로 OD 디텍션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점으로 일단 라벨링 정보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회귀분석, 뭐 오브젝트 디텍션 등등 다양한 다른 어떤 태스크에도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너레이팅 모델 베이스드 OD 디텍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 디멘션의 데이터에 대하여 각 데이터의 요소별로 이전 데이터 요소를 고려해 확률값을 계산하는 모델을 이제 추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데이터 X에 대해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의 서메이션 값으로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OOD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딥러닝 모델들이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지 한번 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RNN 모델이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CNN 그리고 픽셀CNN 플러스 플러스 등등 이런 모델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CNN이 뭔지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픽셀CNN은 마스크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인데요. 마스크 A와 마스크 B를 사용하는데 마스크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픽셀과 그 다음 픽셀들을 마스킹하는 역할을 하고 마스크 B는 다음 픽셀들만 마스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레이어에서만 마스크 A를 적용해서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하고 마스크 B부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함해서 그 다음 자리만을 마스킹하는 마스크 B를 활용해서 마스킹을 해서 이제 그 컨볼루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CNN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픽셀마다 그 픽셀 값에 해당하는 0부터 255까지의 값에 해당하는 아웃풀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레이어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가해서 최종적으로 픽셀 값을 예측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픽셀 CNN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픽셀 CNN을 보완한 모델인데요. 총 다섯 가지를 변경해서 픽셀 CNN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픽셀 CNN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아웃풋 벡터의 크기가 각 픽셀마다 0부터 255니까 총 256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연산량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픽셀 CNN 플러스 플러스에서는 이를 이제 로지스틱 분포, 로지스틱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확률값을 예측함으로써 아웃 벡터의 크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디셔닝 온홀 픽셀이라 그래서 각각의 RGB 채널이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주어서 좀더 빠르게 수렴이 일어나도록 변경점을 가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한 것은 이제 다운샘플링, 숄트컷, 드랍아웃인데요. 다운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샘플링을 함으로써 더 넓은 영역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숄트컷 같은 경우에는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실되는 정보를 숄트컷으로 보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제 오버핏을 반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구조에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변경점을 통해서 픽셀 CNN을 보완한 모델이 픽셀 CNN 플러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OOD 디텍션에 관한 얘기로 돌아오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한 OOD 디텍션은 사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의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OOD 디텍션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시파텐과 SVHAN을 데이터로 한 실험에서는 AUROC가 0.05로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AUROC가 0.05가 나왔다는 것은 시파텐 데이터의 스코어가 SVHAN 데이터의 스코어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논문인 Log Likelihood Ratio for OD Detection이라는 논문에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염기서의 유전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OD 데이터를 거의 분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og likelihood ratio for OD detection 이라는 논문에서는 log likelihood ratio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generative 모델이 OD detection에 실패하는 이유가 background statistic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ackground statistic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서 태스크와 관련 없는 피처들을 담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물이 아닌 배경 부분을 background statistic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 mnist 이미지를 보시면 숫자를 표시하는 검정색 픽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피처지만 하얀색 픽셀 같은 경우에는 배경으로 background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스탑워드 같은 경우가 이제 background statistic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좀 수식적으로 데이터 X가 사실은 XB와 XX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XB는 이제 background statistic을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XS는 시멘틱 스태티스틱이라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피처를 담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X에 대해서 결국엔 확률을 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P세타X는 P세타XB 곱하기 P세타X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너레이트 모델의 성능이 망가지는 이유는 P세타X가 P세타XB에 의해 도미넨트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P세타 X와 별개로 데이터의 퍼튜베이션을 가해서 데이터의 백그라운드 컴포넌트만을 학습하는 백그라운드 모델 P세타 0 X를 만들어서 likelihood ratio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줄여서 LL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세타 X는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의미하고요. P세타 0는 똑같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퍼튜베이션이 가해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값을 나눠주었을 때 나눠준 것의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P세타 XB와 P세타 0 XB가 소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세타 XB 그리고 P세타 0 XB가 거의 동등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유는 두 모델 모두 백그라운드 컴포넌트에 대한 잘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값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B에 대한 텀이 소거돼서 LLR을 계산했을 때 XS에 대한 것만이 이제 남게 되고 이를 통해 이제 OD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것이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LLR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수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P세타 0 X가 어떤 퍼터베이션을 가해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에 백그라운드 컴포넌트만을 학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차원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순 류를 갖는 버널리 분포를 활용해 데이터의 퍼터베이션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퍼터베이션은 원 데이터 XD를 버널리 분포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퍼터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각의 픽셀에서 확률 뮤로 대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대체를 한다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이미지의 경우에는 픽셀 값이 0부터 255이기 때문에 이 범위 사이에서 유니폼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하나 선택하게 되고 그 값으로 해당 픽셀의 값을 대체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밸리데이션 셋을 활용해 모순 뮤가 0.1과 0.2 사이일 때 성능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모델 웨이트의 L2 레귤라이제이션을 가하는 방식으로도 퍼터베이션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시퍼튼 원본 이미지와 그 원본 이미지의 퍼터베이션을 가했을 때 이미지인데요. 결국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학습을 진행할 때
이 펄터베이션을 가해진 이미지로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중간 픽셀이 다른 값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시멘틱한 정보에 대해서는 잘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2 레귤라이제이션으로 펄터베이션과 같은 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델의 레귤라이제이션을 가한다는 것은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모델이 복잡한 피처에 대해서 잘 학습하지 못한다. 결국 백그라운드 컴포넌트만을 학습하게 된다. 해서 같은 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L2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했다. 그래서 이제 P-Zeta 제로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지만 백그라운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잘 학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때는 픽셀 CNN++ 모델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 엠니스트를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그리고 엠니스트를 OD 데이터셋으로 한 실험 결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그냥 단순한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이고요. 아래쪽은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냥 로그 라이클리우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OOD 데이터인 엠니스트 데이터가 확률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인 패션 엠니스트가 확률적으로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ORC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로그 라이클리우드 방식을 했을 때는 AORC가 0.091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로그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를 적용하니까 0.996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OOD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그라운드 컴포넌트들이 소거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이 실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얀색이면 하얀색일수록 확률, 그 픽셀의 확률값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클리후드 값을 보았을 때는 패션 엠니스트와 엠니스트에서 배경 부분이 굉장히 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피처보다 배경 부분의 확률 값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라이클리우드 방식으로 OD 디텍션을 진행할 때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데,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를 적용했을 때는 배경 부분이 거의 다 검은색으로 되고, 그 피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더 밝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방법론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주장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보여준 실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한 실험인데요.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성능, 라이클리우드에 비해서만 높은 성능이 아니라 그냥 OD 디텍션 전체 관점에서 놓고 봐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인 패션 엠니스트와 엠니스트에 대한 실험뿐만 아니라 시파텐과 SVHNN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라이클리후드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AOROC 값이 0.09였는데,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적용했을 때 0.931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줄에 람다 값은 이제 레귤라리제이션을 가한다고 말했는데, 그 텀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말고 유전자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유전자 데이터셋에는 이제 LSTM 기반의 오토리그레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유전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우드 방식으로 할지라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성능은 확보됐었는데,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를 적용했을 때좀더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소타의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AORC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그 라이클리우드만을 적용했을 때는 AORC 기준으로 0.630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적용했을 때 AORC 기준으로 0.755까지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